누구든지 아픔 하나는 묻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식물인간으로 수년간 병원 신세를 지다가 돌아가셨고 여동생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이 세상에 없고 또 남은 하나의 여동생은 이혼하였으며 본인도 이혼하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셨겠지만 이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런 큰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누구나 상처와 아픔 한두 가지는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픔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사별의 아픔, 이혼의 상처, 자식들이 속을 썩이거나 자기 사업 실패, 투자 실패, 가까운 인간관계의 배신의 상처 등등 누구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 후벼파서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한 아픔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하고 실패의 과거를 수시로 후회하면서 그때 그 사업만 내가 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하고 후회하고 술만 퍼마시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돕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있으니까 자기 말대로 그 모양 그 꼴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이혼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면서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술만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상처나 아픔을 보듬고 오히려 삶의 발판으로 삼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살다 보면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예기치 않게 벌어지죠. 이것들을 다 잊게 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점점 더 아파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세월에 침식되어 희미해지는 상처도 있죠. 확실한 것은 어떤 상처든 받아들이는 법을 천천히 배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내 몫의 아픔을 품고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은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어 보기도 했을 거고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 큰 성취를 위해 도전했다가 다시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실패 후에 밀려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정신적인 괴로움은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정도죠. 돌아보며 잃은 것이 너무 크다는 생각으로 심각하게 후회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더 괴롭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작은 빛이 보이고 앞뒤와 옆이 꽉 막힌 것 같아도 위에 조그마한 구멍으로 한 줄기 햇빛이 비추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빛줄기를 잡고 매달리다 보면 그 햇빛이 점점 커져서 어둠을 몰아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아픔과 각종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오히려 이것을 다시 살아가는 발판으로 삼아 걸어간다면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못나고 상처가 난 소나무는 관상목으로는 최고의 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두 미숙함과 성숙함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약하고 강합니다. 이에 따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성숙한 마음을 갖는 방법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나를 용서하고 정체성을 찾고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성격을 활용하고 아픔을 견디고 힘 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도 하고 배움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말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중에도 행복이 있고 행복하더라도 아픔은 있습니다. 인생은 숙제처럼 살지 않고 파도 타듯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깊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아픔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상처를 흡입하지 말고 보듬고 행복하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꼭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